하는 모 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사라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라한의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이사야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시온의 딸들의 타락과 심판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이사야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환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타락의 온상은 사람들의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곧 하나님을 알기 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탐심을 말씀으로 비추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는 본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시온의 딸들인 여자들의 타락은 극에 달합니다. 마지막 때 인간들이 모두 타락합니다. 그 중에 여인들의 타락은 극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범죄함으로 아담까지 죄를 지은 것처럼 부녀자들의 타락은 무서운 속도로 사회를 더럽힙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무서운 속도로 사회를 더럽힙니다. 사람들은 교만하고 음탕하고 사치하게 됩니다. 육신의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서 이사야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걸이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아멘. 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몸에 걸치고 다닙니까? 사람들은 이런 부정한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는 점점 더 죄악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온의 딸들에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신다고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전쟁 포로가 되어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머리에 먼지가 쌓여도 씻을 겨를이 없게 되므로 자연히 딱지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하체를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며 그 아름다운 머리가 대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칼이 모두 빠져버릴 정도로 중노동을 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날마다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시온의 딸들의 타락은 심판과 직결되며 사회 전체를 몰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안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며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이 자신의 임의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 곧 탐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바로 이 죄된 본성은 육신의 것을 치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탐심은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됩니다. 이삭의 아들로서 야곱은 세상의 장자권인 육신적인 에서의 장자권을 도적질함으로써 20년 동안이나 고통 속에서 부모와 형제를 떠나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야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인간적인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야곱은 세상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 거짓말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거짓 의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육신적인 축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나 성도는 말씀 앞에서 겸허히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결과로 고통이 따랐습니다. 바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으면서 20년이란 시간 동안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나중에 회개해도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거짓이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고난이 많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더라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세상에서 육신의 탐욕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시온의 딸들에게 육신적인 고난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당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며 눈에 보이는 대로 곧 야곱처럼 육신적인 자신만의 욕심만을 위하던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서 3장 23절의 말씀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아멘.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는 거울을 제하여 버리시니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닦아야 하는 것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사람의 모욕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사야 3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며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이 시온의 딸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시온의 딸들에 대한 타락에 대한 심판 역시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시온의 딸들은 자신의 육신의 영화를 위해 살았고 또한 이방 풍속을 따라 살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놓아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은 열왕기하 17장 1절의 말씀인 유다의 왕 아하스 제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아멘. 바로 사마리아에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릴 때 사마리아의 제약과 사마리아가 망할 수밖에 없게 된 동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께서는 모든 죄에 대해 심판하시기 전에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십니다. 사마리아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의 경계하시는 말씀에 귀를 막고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의 경계하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인간의 지혜요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행하기만 하면 살고 복을 받게 될 주의 율례를 버렸으므로 형벌이 불가피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능력이 많은 사람도 주의 말씀을 버리면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우리를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빛이며 그 말씀을 따를 때 천국의 약속에서 소외됨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아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합니다. 시리아의 사마리아의 또 다른 결정적인 죄악은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이나 나라는 영원히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서 제외됩니다. 우상은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의 죄를 막론하고 사람이 범한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아무도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반드시 형벌하신다는 불변의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3절의 말씀은 그가 기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실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자들이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의 말씀은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이 시온의 딸들의 타락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6절까지의 심판의 말씀은 인간으로서 무섭고도 육신으로 감당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온의 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 시온의 딸들이 먹을 떡은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벌거벗지 않고 수치를 받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는 세상의 신들, 이방신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의 명령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5절의 말씀은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다른 신은 사마리아 지방에 들어온 이방신들을 말합니다. 곧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은 특별한 규례가 없을 뿐 아니라 영원성, 절대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혼합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혼합주의는 극도의 혼란하고 난잡한 종교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각 민족들은 자신의 신이 제일이라고 외칩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오직 선지자와 사도들과 예수가 전한 복음으로 떡을 떼는 자들이어야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8절의 말씀은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잊지 말라는 말씀은 언약을 기념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념을 잊지 않을 때 무한한 축복의 형통이 있겠다고 열왕기하 18장에 히스기야 종교개혁 후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과 7절에서 밝힙니다. 이 형통이야말로 사람이 사는 모든 지역에 있어서 참된 신앙인의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기하 18장 39절의 말씀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였으나. 아멘. 곧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는 적이며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을 방어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십니다. 바로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킬 때 구원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언약을 잊지 말며 언약을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호세아서 14장 9절의 말씀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의인이어야 여호와의 도를 행하게 됩니다.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박국 선지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반역보다 멸망보다 저주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행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알듯이 자녀된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 때 비로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의인이 되었으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서 밝힙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돌아온 작은 아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죄인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여진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이것을 알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모든 힘과 노력을 집중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죄인들을 향한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얻은 귀한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릇 행함이 없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하는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사랑한 방송 선교사님의 온누리의 복음을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678지역 588-3848 678지역 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13-435-9600, 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센터의 모체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비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은요, 이 그니스 사람들은 처음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니스 사람들은 본래가 에서의 자손으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유다 지파에 소속되면서 아마 갈렙도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가 된 것 같습니다. 즉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 출신인 갈렙이 열두 지파 중에서도 가장 막강하고 열두 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지만 이 열두 지파의 장자 역할을 담당하던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이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이방인 출신이 그 막강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것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가진 성실함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가 가진 믿음과 도전정신 때문이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편안한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려고 했고 그는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내 나이 40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85살의 노년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나이 40에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렸고 이것을 지금 45년이 지난 후에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40을 얘기할 때 부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록이라는 말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살은요 어린 나이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은 나이 40에는 결코 인생에서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섬길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이고 내가 평생 섬길 교회를 선택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년의 나이는요 인생의 권태와 회의를 느낄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고 중년의 나이는 그 젊었을 때 가졌던 그 자신감과 꿈을 상실할 만한 나이가 되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바로 이때 갈렙처럼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갈렙은 나이 40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혀서 가나안 정탐을 하는 열두 정탐 가운데 군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탐꾼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10명의 동료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의 백성들은 모두 거인과 같고 우리가 보아도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처럼 보인다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절망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급기야 그들은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 앞에 엎드립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모세와 아론이 엎드립니다. 이 모습은요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모세조차 아론조차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온몸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갈렙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함께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갈렙도 열 명의 동지들과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갈렙도 10명의 동지들과 똑같이 장대한 아낙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갈렙도 10명의 동지들처럼 그들에 비해 자신이 너무 왜소하고 나약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이 40세인 이 갈렙은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로부터 눈을 떼고
하나님만을 쳐다보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가나안 족군이 아무리 많고 강해 보여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우리를 보아도 메뚜기처럼 작아 보여도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지금 자기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그런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가장 위대한 용기가 무엇이냐? 가장 위대한 용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힘도 강함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므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이 처한 현실과 절망적 상황만 바라보고 상황을 판단하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처한 현실이 악하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갈렙이 선택한 험한 산지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험한 산지란 후에 보니까 헤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헤브론에는요 요새가 많고 아주 험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사를 읽어보면 전쟁하기가 가장 어려운 곳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더더구나 그곳에는 아낙자손이라 일컬어지는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심지를 뽑아서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어느 지파 어느 사람도 그 땅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마 그 땅만은 뽑지 않게 해달라고 심지를 뽑으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갈렙의 그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이 싸우기 싫어하는 땅은 강한 적이 기다리고 있는 원수들이 있는 그곳을 내게 맡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이 갈렙의 나이가 몇 세인 줄 아십니까? 85세였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던 모든 성인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은 지금 85세인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연장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연장자가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험한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차원 높은 인격입니까? 나이 85세 아마 조용히 은퇴하고 쉴 나이도 되었습니다. 연세 드신 여러분들도 경험하고 있지만 나이가 들면 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 갈렙의 지위를 봐도 그렇습니다. 갈렙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연장자이면서도 그 지위는 여호수아에 이어 제2인자입니다.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던 그 시절부터 지난 45년 동안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여호수아를 그야말로 그림자처럼 자기는 나타내지도 않고 그야말로 여호수아를 집착해서 최선을 다해 도운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은요 나에게 좋은 땅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그 사거리쯤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은 가장 손쉬운 일을 맡을 만한 자격과 경륜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게 맡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잘 포장된 그런 도로로 달려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험한 산지를 올라 적과 싸우겠다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이 갈렙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이 갈렙의 이 용기, 갈렙의 이 믿음, 갈렙의 이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나이를 먹었다고 한탄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한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겁니다. 고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좀 편안하게 벌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방법을 예수님에게까지 썼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배가 얼마나 허기가 지시겠습니까? 그때 사단이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선 배가 고프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배부터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정의의 길이 있고 진리의 길이 있고 지켜야 할 믿음의 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두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네 발을 붙들어 너는 순식간에 영웅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섬기며 십자가를 지시기 오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하면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절하고 세상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옥 문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실패 경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두려우면은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 아이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온실에서만 키우다 보면 조그만 고난이 와도 절절맵니다. 조그만 고생해도 절망합니다. 그러다가 툭 하면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를 정신적인 불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고생 좀 시켜도 괜찮습니다. 절대로 고생시킨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죽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렵고 험한 일을 감당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엔 반드시 주님 곁에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후에 기자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실패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미국 의회 도서실에 보관되어 있는 책인데,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하며 그 성경책 위에 이제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바로 에브라함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보면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구멍이 나고 탈색이 되릴 만큼 낡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었고, 링컨 대통령이 인생에서 실패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손가락으로 짚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일어나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링컨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만나는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절망도, 좌절도, 패버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이 85세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험한 산지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구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어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결코 일장충몽 헛된 망상을 가지고 꿈을 꾼 것이 아닙니다. 그 성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 것을 직접 그가 가서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는 것을 그는 가서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산지를 밟고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주의 백성을 살립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릴 때 밤새도록 생선 한 마리 잡지 못하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두 배 가득 채우고도 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갈렙이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갈렙이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오늘까지 하나님이 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이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있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인지하든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감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그 사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산지를 정복하라는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갈렙이 그 험한 산지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역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혹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울란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울란이라는 말은 만약에 라는 가정이나 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 필시라는 소망과 확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설교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갈렙이 나이 40에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을 하고 다녀온 후 열 정탐꾼의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외쳤던 그 외침,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그 갈렙의 외침과 같은 것입니다. 갈렙은요, 45년 전이나 45년이 지난 오늘이나 일편단심으로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만일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것이 아무리 험악한 산이라 할지라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험한 산이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승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약한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할지라도 우리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볼 다 월등히 커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마치 메뚜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그런 안옥 자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내 밥이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위대한 믿음이고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안옥 자손님처럼 엄청난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험한 산지처럼 살아가기 힘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옥 자손보다도 더 크시고 더 강하신 하나님이 바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거하는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지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6.25 전쟁 60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코리안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South or North? 남한에서 왔니? 북한에서 왔냐는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인들에게 우리 코리안은 전혀 다른 두 이미지와 두 색깔을 가진 합성어로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쪽의 코리아는 월드컵과 올림픽을 개최하고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로 통하는 부자의 나라이고, 또 사실 한국은요 해마다 늘어나는 그 쌀로 골치가 아픈 나라인데, 북쪽의 코리아는 철저하게 통제된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기아와 전염병으로 1년에도 수천 수만이 죽어가는 나라이며, 아직도 수상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수상이라고는 그렇지 않죠, 해마다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흰쌀밥과 고깃국을 먹여주겠다는 선언을 하는 나라입니다. 남쪽의 코리아는 자유가 철철 넘치는 나라인데 북쪽의 코리아는 폭정과 강제 수용소로 인권 탄압과 그래서 탈북이 끊이지 않은 나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코리아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정리 협정을 맺으며 휴전선을, 여러분 휴전선입니다. 국경선입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현재 휴전 중이지 결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툭하면 도발을 해오고 이번에도 잠수용을 보내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것이 아닙니까? 이번 천안함 사건을 통해서 본 것은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고, 그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망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비극적인 민족 상쟁을 그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 비극적인 민족 전쟁을 그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갈렙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평지만 고집하고 기득권만 고집하던 유치한 신앙을 버리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그래서 즐기는 그런 기쁨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고백,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전쟁이 그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산지를 정복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인생의 운명이 거칠다고 느껴지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일은 왜 이처럼 언제나 평탄지 못하다고 산악지대에 갔다고 한탄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쫓아보십시오. 반드시 산지를 정복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험한 산지를 도전한 갈렙처럼 우리가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설 때 반드시 우리 민족의 전쟁이 그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미국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믿음에 바로 설 때입니다. 지금까지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벨리블루버드 엘몬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626-444-0521, 626-444-052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성경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1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주여.